지구하고 태양 거리가 얼마라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예. 1억 5천 3백만 킬로미터. 1억 5천 3백만 킬로미터. 이거 여러분도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예. 진짜 완전히 과학 시간입니다. 예. 그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참 그 지금 태양에서 엄청난 그 적외선, 자외선 막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그 태양에서 막 뿜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구를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둘러싸는데 이렇게. 네. 그 북쪽으로 가면 무슨 국이에요? N국. 자기장에서 N국. 남쪽으로 가면 S국. 이 자기장이 흐르는데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가지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라이온킹에 나오는 말이죠.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그럼 여러분 잘 될 거야 그래야지. 하쿠나 마타타!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예,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네덜란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풍차가 있죠. 풍차가 있어요. 왜 풍차가 있었을까요? 네덜란드는 땅이 좁아가지고 땅을 육지를 넓히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뚝을 쌓고 풍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이렇게 계속 물을 퍼냈어요. 옛날에는 뭐 동력이 없으니까 전기나 이런 발전기가 없으니까 그 풍차로 계속 물을 퍼낸 거예요. 물을 퍼냈는데 그 어느 날 어떤 소년이 그 뚝방길을 지나다가 보니까 뚝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콜콜콜콜콜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작은 구멍이 나가지고 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어? 그러면 나중에 뚝이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서 거기 주민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팔뚝으로 그 구멍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뚝딱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너무 안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례를 정말 그 거룩하게 치러가지고 그 묘지에 묻고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대단한 거죠. 네.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애국하는 그 소년의 마음을 들이면서 비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그 선생님. 어떻게 비석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태양은 생각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커튼 띄고 잠깐. 애국자. 네, 애국자. 민족을 구한 달라주다 이름이 뭐더라? 민족을 구한 애국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이 뭡니까? 애국 소년을 뭐라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찬이 그럴 땐 찬이 모르겠는데요? 찬이 모르겠는데요?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찬이 모르겠는데요? 찬이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부원장님은요? 헌신과 노력과 봉사로 이 자리에 삼는다. 헌신과 노력과 봉사로 이 자리에 삼는다. 맞습니다. 헌신했잖아요. 나가를 보고 헌신과 노력과 봉사로 이 자리에 잠들었어. 네, 권선생 선생님은? 안 들으시오? 못 들으시오? 못 들으시오? 못 들으시오? 정문님? 네, 재밌게 내 팔뚝 속다! 와! 들렸어!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부회장님.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주먹. 최고로 멋진 주먹. 황금 주먹. 황금 주먹.
뭐라고 비문을 써야 되면 이팔도 꾹당. 예. 이게 이제 그 유머에서 허치리오가 관절이잖아요. 다 정말 전부 애국으로 몰아가잖아요. 애국으로, 애국으로 몰아가다가 애국으로 몰아가다가 갑자기 팍 틀어가지고 넌센스로 딱 넘어가는 거죠. 분위기는 탄대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앞서 나가지 마.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황승환 박사님이 우리한테 우승 5개명을 주셨죠. 네. 네, 여기 뭐예요? 첫째, 뭐예요? 일단 웃어라. 일단 웃어라. 좌우지간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웃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웃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네. 웃어보세요. 네,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황 박사님이 이거를 웃음 5개명을 땅까지 전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웃음 사도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 웃음 5개명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황수관 박사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황수관 박사님 제자. 여러분들은 황수관 박사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항상 아침에 올 때 황수관 박사님한테 문안을 드립니다. 황 박사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웃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우지간 이유 없이 웃어라. 이! 이왕이면 크게 길게 온몸으로 웃어라. 이왕이면 크게 길게 온몸으로 웃어라는 거죠. 이왕이면 이렇게 크게 길게 크게 크게 길게 온몸으로 웃어라.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돼가지고 우리 신체가 활성화된다. 크게 웃으면. 그래서 크게 웃어야 돼. 크게. 크게 웃어야 돼. 크게. 크게 웃고. 그래서 크게 웃으면은 면역 시스템이 강화돼가지고 코로나도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걸렸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걸린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좋으신데요? 면역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면역력이 좋아서. 엔돌핀이 많이 나와. 네, 제가 요즘 뭐 먹는 거는 부실해요. 먹는 거는 부실해. 코로나가 안 걸려서 아직. 네, 먹는 거는 부실해. 네, 먹는 거는 부실한데 코로나는 아직 안 걸렸어요. 그 보니까 웃음 덕분인 것 같아요. 웃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웃어라. 길게. 길게. 길게 웃으면 가슴에 박혔던 게 뻥 뚫려요. 우리나라 병명 중에 유일하게 백과사전에 등록된 병명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합병.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세대들 다 합병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책을 쓴다고 그러셨어요. 인생 일대기를 다. 그 여자 일생 노래 아시죠? 네. 노래 어떻게 해요, 여자 일생? 여자 일생 노래 어떻게 하세요? 여자 일생? 네. 노래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여자 일생 노래 어떻게 해요? 그 크게 웃으면은 이 합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은 크게 웃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네, 크게 웃지도 못했어요. 네. 웃음은 막 해프다고 그래요. 웃음은 해프다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뭐 술집 여자나 웃는다 이렇게 생각. 양반들은 안 웃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웃음을 그 하찮게 생각하던 웃음을 고귀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황수건 박사님. 네. 웃음을 고귀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황수건 네. 박사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황수건 박사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수건 박사님. 여기 전원주 씨도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웃음을, 하찮은 웃음을 고귀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황수건 박사님.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웃으라? 배와 온몸으로 웃어라. 배와 온몸으로. 그래야지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그리고 우리 배는 그 내장은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연동 운동을 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변을 내려가게 해서 쑥쑥 빠지게 하고. 여러분 숙독을 왜 먹어요?
쑥쑥내라. 네, 쑥쑥하시라고 그래, 쑥쑥. 왜냐면 속에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이. 섬유질은 어때요? 수분을 머금고, 이 대장에 가면 대장이 수분을 뺏지 못해요, 섬유질한테는. 그래서 변이, 네,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묽은 변이. 그래서, 황금변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황금변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네, 여러분, 아침에 꼭, 이렇게, 변을 보고 나서 꼭 대변 검사를 해야 돼요. 피가 섞여 나오나, 어떻게든 변 상태를 꼭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황금변이면 건강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변 선생님, 어떻게 오늘 황금변 확인하셨나요? 방송 아직 안 들여봤어요. 역시, 황금을 좋아하셔서. 변도 황금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 뱀이 또아리 들고 있는 그 모습 아주 무겁습니다. 노란 그 뱀이. 네. 자, 입꼬리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황교장님 강의 좀 주세요. 자,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하하하 하하하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싸우자.